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신항 활성화를 위해 호주 지역 선사, 화주, 포워더 등을 대상으로 포트 세일즈에 나섭니다. 세일즈단은 호주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지에서 호주 국적 선사인 ANL과 현지 축산물 수출 기업 및 포워더,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세일즈단은 인천 신항 개장으로 대형성 기항이 가능해졌음을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수입되는 냉동냉장 축산물과 치즈 물량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점도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항에서 선도적으로 원양 항로를 개설하면 냉동냉장 화물의 수출 루트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만공사 측은 이번 마케팅을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과 비교 우위를 적극 설명하면서 인천과 호주 간 원양 항로 개설 가능성을 타진하고 축산물 등 타깃 품목에 화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